그래서 오늘 만성 피로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개 가져왔거든요. 네.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전에 질문하셨죠. 촛불의 섭취가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? 자,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O,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눌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셋. 짠. 오, 세 분 다 O를, 저도 O를. 저는 혀에다가 얘를 초콜릿을 넣어서 녹는 순간 혀가 그래요. 샬랄랄랄라, 샬랄랄랄라. 얘가 좋아서. 얘가 말이 막 어눌하게 안 되는 말이 진짜 막 유창하게. 그때 영어도 돼, 그때. 오, 그때. 오, really? Can I sit here? 오, 오, 지금 초콜릿 드셨어요? 아니요. 정답은요, 교수님? 답은? X입니다. 아, 아니, 도움이 안 돼요?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오해를 하셨죠? 네. 그거는 경험에서 나오신 거예요. 실제로 단 걸 먹으면 좋아지고 좋아지죠. 좋아지고, 마치 죽어가는 사람이 네네.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맞아요. 있어요. 네네. 근데 문제는 얼마 동안 그 느낌이 오나요? 금방 또 피곤해지긴 해요. 맞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초콜릿을 큰 걸 한 봉지를 따서 네. 한 알만 먹어야지. 그러다가 나중에는 빈 봉지를 보게 되죠. 그리고 한 개 먹으면 만족하다가 네. 조금 지나면 한 개로 안 돼요. 한꺼번에 두 개 먹고 그래서 한 봉지를 다 먹게 됩니다. 중독처럼 그렇게 먹더라고요. 예, 중독입니다. 네. 그래서 바로 설탕 중독의 한 증상입니다. 단 네. 거를 먹으면 잠깐은 뇌 안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다가 잠깐 약효가 끝나면, 즉 당의 효과가 끝나면 더 우울해집니다. 그러니까 또 단 걸 찾게 되거든요. 특히 체중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단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건강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. 초콜릿한테 배신당한 기분.